근데 왜 아범을 라면을 여봐 그래. 여봐 그게 아니 밖에 나가서 일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 사람인데 어? 이렇게 라면을 먹으면 어떡하냐.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안 끌어. 아니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바라니. 아 어떡해. 아유 그렇지 모른 척해. 남편은 모른 척해. 죄송해요 어머니. 어, 남편이 뭐라 얘기해 줘야지. 엄마 내가 먹고 싶어 그런 거야. 가만히 있어요 또. 아이. 엄마 나 라면 좋아해. 너도 시끄러 임마. 갑자기 또 근데 마음 남편을 들어. 아이고 속 터져. 아이고 속 터져. 응? 또? 야식 드시나요? 뭐 하는 거니? 또 라면 아니에요? 또 먹어. 아 이거는 좀 그렇다. 그쵸. 아... 이거 좀 그렇네. 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니 몸에도 안 좋은 걸 왜 밤에 먹냐고. 얘가 얼마나 속이 화딱하면 이 한 방 끝나는 거지. 아우 안돼. 어떡해. 이제부터 라면 금지야. 아 예. 아니 그런데 먹던 걸 왜 뺏어가. 아니 나 그거 한 입밖에 못 먹었단 말이야. 내가 그동안 참았는데 이제 더는 못 참아. 오. 아, 당뇨 전 단계구나. 아이고, 이놈아. 얼른 들어차. 얼른 차. 여기 들어차. 아, 근데 라면은 왜 맛있을까요? 아, 그러니까요. 맛있어. 맛있긴 하죠. 오, 진짜. 너무 맛있어. 아이고, 우리 아들. 하루 종일 고생했네. 아이고. 오. 잠깐. 검문 검색 있겠습니다. 오. 라면 사왔어? 또. 어머. 컵라면 반이 아이고 갔다. 오, 몸까지 몸 수색에다가 에? 뭐 잠깐 후드에도 들어있네. 내 이럴 줄 알았어. 어머니 이래도 제가 라면 먹이는 거예요? 아니 너도 무슨 라면 못 먹다 좀 귀신이 붙었냐고? 나는 라면이 맛있다고. 나 라면 좋아한다고. 그럼 라면이랑 평생 사세요. 아이고 아이고 속 터져. 아이고 속 터져. 와, 이야. 참 라면을 좋아해도 정말 먹고 싶어. 너무 좋아하는 그러네요. 남편분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네. 과연 어떤 부부인지 궁금하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혈관 투고입니다. 근데 라면 중독인 남편이에요. 하나, 둘, 셋. 아, 아니 이럴 수가. 배우 씨, 배우 씨 라면 저렇게 좋아하세요? 라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근데 저렇게 막 와 엉망진창으로 드시고 계시는 거 같아요. 좀 먹는 편이긴 합니다. 맛있긴 하죠. 남편이 한 일주일에 한 세네 번 정도 진짜? 라면을 먹어요. 그러니까 당뇨 전 단계가 있어서 제가 현미밥에 이렇게 나물 해가지고 식단을 그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안 먹는 거예요, 그거는. 또 와이프가 어디 이제 먹으라고 반찬이나 이렇게 밥을 챙겨주고 네. 나가곤 하거든요. 냉장고에 있으니까 빼 네. 먹으면 된다고. 제가 알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이제 먹으려고 하면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손이 안 가고 밑에 있는 라면으로 가는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맛은 있는데 일주일에 약간 세네 번 정도 라면을 드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강에는 괜찮을까요? 라면만 끊어도 고지혈증약을 끊을 수 있지 않을까.